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현 연구위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미국 시장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하네요. 그런가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면 강한 거죠. 그럼 뭐 얼마나 더 올라야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요. 자,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걸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을 합니다. 이상하죠? GDP 성장률도 잘 나왔고 기업들 실적들도 좋았는데 왜 하락을 할까? 차익 실현 욕구죠.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보고서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보고서냐면 그러게요. 어디 있을까요? 이 팩트셋의 어닝 보고서는 어닝 인사이트 이 보고서가 보통 한 10시 내외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장 금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다 조달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뀝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보면 지금 현재 46% 이게 S&P 500 기업들 중에 46%가 실적 발표했는데 그 중에 77%가 어닝 서프라이즈. 특히 이제 매출액 서프라이즈가 59%. 그러니까 지난주에 53%였었거든요. 상당히 좋아진 거죠.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는 뭐 그냥 그저 그 수준인데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 1분기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 1분기 실적 추정치 자체가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가장 얼마 일주일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3.9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으로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업이익 자체가 1분기 때 이러다가 이거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 섞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뭐 IT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그 섹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1%, I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니까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도 사실은 이거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실적은 일단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예상과 거의 부합됐기 때문에 장 초반만 해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존이 올라가고 대신에 타겟 월마트가 빠졌죠. 왜 그러냐면 아마존의 프라임 고객들 있잖아요. 프라임 고객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당일 배송은 아니고 일일 배송,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일일 배송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버리니까 그의 가장 큰 피해는 월마트와 타겟이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인텔 실적 별로 안 좋았으니까 뭐 급락을 했고 그것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특히 이제 인텔이 나쁘게 나오니까 웨스턴 디지털하고 엔비디아가 두 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같이 빠져버린 거죠. 엑슨모빌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졌고 코너크 필립스나 EOG 리소스 같은 경우 세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말을 이게 트럼프의 말도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오펙 쪽에 이제 국제유가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로 하니까 쭉 빠졌죠. 그러다가 좀 빠지다가 다시 반등을 줘요. 근데 여기서 트위터에 한마디 더 합니다. 트위터에다가 뭐 둘이 합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훅 빠졌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미국 언론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0.7%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셰일 기업들은 요즘에 어때요?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0달러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가격 상승을 즐기고 있는 거네요. 즐기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제 무표정으로 있습니다. 웃으면 안 되니까. 웃으면 안 되고 그냥 무표정으로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과거에 그 여기서 뭐 55불에서 60불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달라스 연원에서 서베이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셰일 기업들의 가장 그 올해 연말까지 가격을 60에서 65달러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중심으로 놓고
55에서 60달러, 그 다음에 65달러에서 70달러, 이 이제 쭉 밴드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도 코스트 푸시가 일어날 가능성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좀 지켜봐야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뭐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그 서베이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설비 투자를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미국 쪽의 원유 생산량 자체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FOMC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FOMC에서는 크게 뭐 바뀌는 내용이 나오진 않겠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고시변수들의 변화. 그러니까 저희 월간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이 리서치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경제 전략을 들어가셔서 주간 증시 전망을 보면 이 위클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번 주 주목할 부분은 세 가지를 뽑았고요. 물론 네 가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인데 이거는 뭐 지난 4월 13일 날 문우신이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지만 특별하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불어서 이제 뭐냐면 FOMC인데요. 지난 3월 달에 파월 연준장이 언급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유럽과 중국의 경제 상황 고려하겠다. 근데 둘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개선된 흐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완화됐습니다. 뭐냐면 일단 FOMC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비둘기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뭘 말입니다. 말을 꼽니까 그냥. 그렇죠. 좀 매파적으로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물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 뭐 파월 연장이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지난 3월 달에 언급을 했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겠다. 그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다 해결이 됐어요. 미국과 중국과 유럽, 거기다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브렉시트 이슈가 연기돼 버렸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여기에서 또 뭐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달러 약세를 추가할 만한 내용들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FOMC 결과는 우리한테 중립 이하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마감 후에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는데 광고산업 ASP가 지난 분기 29% 감소하면서 4년 내 가장 가파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도 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수가 있어서 알파벳의 하락 요인도 좀 있어요. 예, 그 내용,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5월 1일 날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1일까지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일 날은 갭상승 또는 갭하락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특히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애플 그 광고를 보면 애플이 이제 조금 저기 그 똥줄이 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까놓고 하더라고요. 보안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45분인데 잠깐 보시면 오늘은 저희 이제 월보 나오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간 증시 전망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은 키움 증시 캘린더가 이제 올라와 있고요. 잠시 후에 월보가 나올 건데 이 키움 증시 캘린더도 한번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